네, 지금 이런 제로 시작하는 이런 음료, 그리고 또 그 막걸리와 같은 발효주의 단맛을 내기 위해 넣는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 요걸 두고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제 세계보건기구 WHO가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2B군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하면서인데요. 아스파탐은 설탕보다 무려 200배 더 단맛을 내기는 하지만 설탕과 달리 열량이 거의 없어서 이른바 제로 슈거나 이 다이어트 음료로 표시된 제품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난리 난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건데요. 아스파탐이 물 속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특히 간에서 대사돼 폼알데하이드 같은 1군 발암 물질로 분해되기 때문에 잠재적 위해성을 갖고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뜩이나 요즘 제로 제품이 정말 많이 나와서 맞아요. 저도 많이 먹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저는 마실 거 계속 마시면서 좀 더 지켜볼 텐데요. 네. 아직은 결론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는 14일 WHO 산하 합동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에서 네. 각각 독립적으로 연구한 평가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예상 시나리오는 두 가지인데요. 일일 섭취량을 유지하거나 미세 조정 아니면 기준을 크게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모기향이랑 비슷해요. 일단 네. 보도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지라고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예, 이 식약처는요, 60kg 성인이 750ml 막걸리를 하루 33병 마시거나 에? 250ml 다이어트 콜라를 하루 56캔을 마셔야 일일 기준을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예, 먹다가 큰일 나겠는데. 이렇게까지 마시는 분은 없겠죠. 예, 아스파탐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2B군은 발암 가능 물질 그룹이고요. 그보다 더 위험성이 높은 단계가 2A군 그리고 1군이 있는데요. 2A군은 살충제 같은 발암 추정 물질 그리고 가장 위험한 1군은 제가 좋아하는 게 다 있습니다. 뭐 술, 담배, 그리고 햄, 소세지 가공육이 있습니다. 술, 담배 안 좋은 건 뭐 모두 다 아실 거고요. 햄도 뭐 많은 분들 섭취하시고 그렇죠. 계시겠죠.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거 다 알고 있고요. 예. 이 분류로 본다면 아주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꼼꼼히 따져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아까 네. 그 표를 보니까 어느 정도인지 네. 알겠네요. 예. 네. 네.